김태희 서울대 성적표. 공부 더 하려고 뛰어서 등하교. 띠긋띠긋. 김태희 서울대 성적표. 공부 더 하려고 뛰어서 등하교. 2000년 화이트 CF로 데뷔한 이래 천국의 계단,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아이리스, 중촌 장옥정 등등 다양한 영화 필름과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한 김태희. 김태희 몸매, 김태희 미모, 거기다가 학력은 서울대 출신. 그야말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엄친딸인데요. 그런 김태희가 공부를 잘하는 건 유명하지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얼굴 이쁜데 공부까지 잘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니. 그런 김태희의 수능 실력, 김태희 성적표 등등이 명단 공개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지요. 중학교 3학년 내내 올백, 올수를 받았다는 김태희 성적표 클래스. 초등학교 졸업앨범, 중학교 졸사,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까지. 제일 사람이 못생길 때라는 중학교 졸사마저도 굴욕이 없는 김태희, 마의 16세를 넘긴 1, 2, 3학년 전체 학년 동안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김태희 성적. 정말 성적표를 봐도 믿을 수가 없네요. 전교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올백을 맞아서 당시 김태희 라이벌이 없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정지 후는 좋겠네요. 이런 김태희가 여친이라니. 물론 김태희 남친 이정재 훈도 멋진 연예인이지만요. 울산 최고의 명문 울산여고에 진학한 김태희. 김태희 리즈 시절은 어쩌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시작된 게 아니었나 싶어요. 대단하죠. 당시 공부로 승부를 보기로 결심했다는 김태희. 은근 도끼가 있고 독하네요. 사람은 착한데 끈기와 근성이 장난 아닌. 하긴 데뷔하고 16년 차인데 그동안 구설수 하나 없고 비와의 열애설 빼고는 뭐 이슈나 논란이 하나도 없이 인성 관련, 예의 관련 논란이 없던 김태희인지라 동생 이완 증언에 따르면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학교길에도 학교에서 집에 갈 때 뛰어갔다는 김태희. 완전 악발이었네요. 디귿디귿디귿. 뭐 그러다 보니 김태희 수능 등급은 상위 0.1%. 그 중에서 미모로는 1위겠죠. 히읗히읗.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공부를 했다네요. 또 김태희가 야행성이라고
김태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에 지원했죠. 그것도 정시 아닌 특차로 가서 내신 필요 없이 올 수는 성적으로만 디귿디귿. 내신도 좋을 텐데 말이죠 디귿디귿 그건 거의 수능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었다는 뜻인 듯.